대출 안 되고 잔금 마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입주 못한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파트 이제 입주율이 67.4%랍니다. 이 말인즉슨 32.6%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입주하지 못하고 이 새로운 이제 그 아파트에 등기를 치지 못하고 그냥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쭉 간다라는 겁니다. 저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경매 물량들이 이제 법적 처분돼서 경매로 바로 나오는 거죠. 혹은 이제 뭐 할인 분양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정상적인 모습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흘러가겠죠. 앞으로 우리는 이 분양만 받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뭐 이런 기대, 그런 환상, 그런 욕심, 그런 걸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무리한 욕심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소유권 등기치지 못하고 계약금 날리고 중도금 이자 부담하고 위약금 물고 이 분양권 갖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미 건설업계나 시행사들은 대규모의 그 변호인단을 다 이미 확보해서 대응할 준비를 다 끝내놨죠. 입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 조치 취한다라고 이제 알리고 그리고 그들과 소송을 해서 그들로부터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런 무섭고 엄청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꽤나 난감할 겁니다.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조금 늦게 납부할 뿐인 건데 입주를 못하게 한다. 등기가 안 된다.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정되어 있는 그 계약에 의한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갑이든 을이든 그로 인한 그 권리가 이 상실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만 쭉 생각하다가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이 돈 벌었다, 재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부동산 때문에 되게 머리가 아프다,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우리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더 침체가 되고 사람들이 더 외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년 사이에 이 새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가격도 너무 미친듯이 올랐죠. 강북에 뭐 84형이 뭐 15억이다 16억이다 이런 개소리들을 떠들었는데 미친 것들입니다. 아니 한때는 강남의 개포동에 84가 15억이다 16억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저들은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좀 정신이 나갔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강남 아니라 강북도 저 끝자락도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뭐 동탄도 주변의 시세가 14억 15억인데 여기는 8억이다 분양받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조작질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 끌어모으겠다라고 수작질을 벌리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이미 지금 부동산은 많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5년 되고 26년 되고 27년 되고 28년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데 지금 가격의 한 절반가량으로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4억짜리가 2억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20억짜리가 10억 되고 30억짜리가 15억 될 수 있다. 혹은 뭐 14억짜리가 7억 8억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보는 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금액이 적으면 이 가격이 내려가는 폭도 적기 마련이죠. 5억짜리가 2억 5천 되진 않고요. 5억짜리가 뭐 3억 3억 5천 3억 한 6, 7천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2억짜리는 해본들 내려가봤자 1억 6천 1억 7천인 거고 1억짜리는 내려가본들 5천 될 수 없고요. 대략 추정해보건데 한 7,500, 8,000, 8,500 이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5천만원짜리는요? 5천만원짜리 그냥 많이 내려가본들 한 4천만원 정도로 아니면 한 4천, 한 2, 300 정도로 내려가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집값 하락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었다라는 거, 그 잔뜩 껴있는 거품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의 분위기도 많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돈을 좀 수월하게 벌고 너도 나도 다 번다
뭐 대한민국 전국이 부동산 몸살에 다 들썩들썩거린다 이러면 이거는 좀 비정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부동산 관련한 세수가 되게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할 것이고 나중에는 지금 말고요 한 3년 4년 뒤쯤에는 알아서 양도소득세 면제해준다고 얘기하고 취득세 깎아준다고 얘기하고 부동산 거래를 좀 장려시키기 위해서 온갖 유인책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시중금리 얼만데 금융권들이 어떻게 이 특별 대출 뭐 조건들을 내걸어서 뭐 1%대 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든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올 때 그때 천천히 고려해보고 따져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네 삶에 무언가가 뭐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차분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무리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대비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많이 빡빡할 수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진하면 안 되고 영끌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영끌했다가 저렇게 장건대출 안 나와서 세입자 못 받아서 이 등기 못 치면 머리가 많이 아파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일들로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 대출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주식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겁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살면서 대비하고 대응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비치지 않는 것, 욕심부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삶이 지켜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차근차근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면, 그렇게 살면 꽤나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여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많이 어렵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조금 더 애쓰고 고생하고 대비하고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를 이뤄내려면 그에 걸맞는 엄청난 노력과 대비 대응과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큰일 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